불편했던 종이 고지서는 이제 안녕. 이제는 고지서도 스마트하게 받자고요. 오늘이 강서 띵동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으로 받아보던 종이고지서를 스마트폰에서 알림톡 또는 알림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 수시분 고지서 이 두 가지를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보내드립니다. 전자고지서는 총 3단계에 걸쳐 발송됩니다. 첫 번째, 알림톡.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단, 카카오페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지서의 내용 확인이 어려우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알림 문자. 카카오페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24시간 내에 알림톡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02120번호로 KT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문자도 확인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기존처럼 종이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사전 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까지 감경해주는 혜택이 있답니다. 모바일 고지서를 이용하면 사전 통지서가 늦게 배송되거나 분실되어 납부 기한이 지나버리는 일도 사라지고 고지서에 세금 납부 앱이 링크되어 있어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고지서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인증을 해야 해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이고 종이를 아껴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유익한 서비스지만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강서구는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강서구청 강서띵똥이었습니다.